예, 습관 하나가 아무리 보약 뭐 몇십만 원, 몇백만 원짜리 예, 먹는 것보다 습관 하나 딱 바꾸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예, 중요한 부분입니다. 가장 많은 습관,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습관이 있어요. 그 부분을 그 부분이 안 좋은데 그 부분을 모르고 안 하는 분도 있고 알면서도 잘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은 식후에 밥 먹고 난 30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잖아요. 먹은 부분을 어떻게 내 몸에 영양소를 채워놓고 어떤 부분을 필요 없는 걸 나눠놓고 막 공장이 풀 가동하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다 이겁니다. 오늘 그 얘기를 할 거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건강식품 도매상을 하고 있는 나눌맨입니다. 건강식품 판매하는 부분은 요 채널에는 별도로 이제 정드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눌맨 채널은 그냥 내 건강 챙기려고 어떻게 정보를 습득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도매상을 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뭐 일상이 그냥 건강이잖아요. 도매 거래처 분들이 뭐 와서 뭐 이 얘기하는 것도 다 건강 얘기고 뭐 주스르는 얘기도 건강 얘기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이 유튜브 나눌맨 영상입니다. 그래서 나눌맨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궁합 부분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. 우리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건강식품에 투자하는 월 비용이 40대 이후 같은 경우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10만 원 가지고서나 맛있는 걸 막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먹는 것도 중요하죠, 물론. 근데 이 잘못된 부분,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많이 또 흘러나가면 또 안 좋기 때문에 하여간에 건강이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. 오늘 건강해지기 위한 습관, 그 중에서 이제 밥 먹고 난 30분, 밥 먹고 나면은 우리 몸에서는 먹은 것을 영양분을 보낼 때다 보내고 버릴 것은 또 이게 또 아래 거기 그 부분에다 이제 배설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양치질입니다. 밥 먹고 나자마자 막 치아 건강을 위해서 막 양치하는 분들 있죠. 근데 이게 이제 뭐 밥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제 뭐 음식물 소화력을 증진시켜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방해하는 것이 양치입니다. 양치. 그래가지고 양치는 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하시는 거죠. 점심시간이 뭐 12시부터 1시까지예요.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면 밥 먹고 한 30분 이후에 적어도 30분 이후에 아니면 그 하여간에 1시간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입이 막 먹고 나면 텁텁한 사람 있잖아요. 뭐 옛날에 뭐 담배 피우는 사람 식후불연 연초는 뭐 사망에 이르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밥 먹고 나서 막 양치를 뭐 하지 않으면 막 이게 막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치간 칫솔이나 뭐 아니면 그냥 물양치 물로 이제 헹궈내는 거 그걸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1시간 이후에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좋다니까 그냥 한번 해봐요. 그 다음에 이제 습관처럼 하는 거 물이죠. 물을 밥 먹고 그냥 바로 마시는 분이 있는데 물은 밥 먹기 전 30분 전 밥 먹은 후에 30분 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밥 먹기 전 30분 전에 먹으면은 포만감이 좀 있으니까 밥을 좀 덜 먹게 돼요. 그래가지고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고 밥 먹고 나서 바로 물을 먹으면 소화 흡수에 방해를 일으킨다 이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은 30분 이후에 드시고 그다음에 커피
녹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. 아, 밥 먹고 나서 그냥 바로 커피 한 잔 안 먹으면 안 되는, 아, 우리나라처럼 커피 좋아하는 민족도 없습니다. 아, 커피숍 막 동네에 막 바글바글하죠. 그리고 직후에 밥 먹고 나서 커피숍으로 바로 가는데, 커피숍으로 바로 가서 그거 드실 경우에, 아, 이것도 소화 흡수를 약화시키고요.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게 밥 먹은 다음에 혈당을 조금 이제 좀 안정세를 이렇게 되찾아 가야 하는데 갑자기 또 먹을 것이 딱 들어가지고 혈당을 높인다 이겁니다. 에? 그 밥 먹은 다음에 이게 좀 달달한 걸 먹잖아요. 디저트. 디저트 막 달달한 거 막 그거에다가 커피까지 먹으면 아주 쌍으로 안 좋은 겁니다. 아, 정말 안 좋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디저트를 나는 디저트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달달한 거 설탕 계열을 이 부분을 좀 빼시고 드셔 주는 것은 뭐 괜찮은데 뭐 가급적이면 먹지 마세요. 한 30분이나 1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부분은 그러니까 물, 커피, 녹차 그리고 양치하지 말자. 이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이쪽 이 제가 이제 10시에 영상을 송출을 하는데 12시에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는 분들 좀 많을 텐데 그 부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습관적인 부분 밥 먹고 그냥 바로 덜렁 눕는 분들 있죠. 눕지 않으면 이거 진짜 습관이에요. 밥 먹고 누워본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냥 밥 먹자마자 배불러서 그 대부분이 많이 드시는 분이에요.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우면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. 근데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게 되죠. 그래서 몸에 안 좋다 이겁니다.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그 해소가 되는 부분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허리띠조차 막 이 감당하지 못할까. 그렇게까지 먹으면 안 되는데 꼭 그런 날이 있습니다. 막 먹을 것이 막 너무 땡겨가지고 생채에다가 막 들기름 넣고서나 막 비벼서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. 거기서 딱 끝냈어야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더 비벼 한 번 더 비벼서 먹으면은.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죠. 그때 이제 누워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.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먹지 말아야 할 거,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할 거, 먹지 말아야 할 건 뭐였어요? 물, 커피, 녹차,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할 거, 양치질, 그다음에 눕는 거, 30분 이후에 누우세요. 30분 이후에 양치를 하세요. 1시간 텀으로 주는 것이 좋은데 1시간까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. 이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